안녕하세요. 코코소니에서 레벨 디자인을 맡은 유동규라고 합니다. 제가 전담한 레벨 디자인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유저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 서 있는 필드를 제작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유저 여러분들이 드는 오브젝트들, 그러니까 검이나 방패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퀘스트나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잘 흘러가게 적재적소에 오브젝트를 배치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게임에 등장하는 레벨을 제작할 때는 마치 이제 가상 세계에 존재하는 레고를 조립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나가는 레고들은 사실 이제 드래곤이라든가 경찰차 이런 많은 멋있는 오브젝트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기획자인 제가 프로그래머한테 드래곤을 조립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래머가 드래곤을 조립해서 주면 저는 그 드래곤을 품을 둥지를 조립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조립한 드래곤과 제가 조립한 둥지를 함께 조립해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이제 메인 캐릭터인 한유아가 어떻게 하면 유저 여러분들을 홀릴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성을 설정할 때 각 파트에서 미소녀 전문가, 애니메이션 전문가, 그리고 방구석 전문가 이런 각 파트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 캐릭터가 한유아가 어떻게 하면 매번 유저분들에게 새롭게 보이고 예뻐 보일지 연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회의와 각과의 노력 끝에 하나의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면은 저희 팀 내에서 이 시나리오대로 한번 연기를 또 따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과연 적합한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보게 되고요. 또 이를 통해서 최종 수정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최종 수정 후에 이제 실제 배우와 성우를 고용해서 한유아의 캐릭터를 완성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저가 들어가는 이제 한유아가 활동할 무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완성이 되면은 각자 조립해서 하나의 게임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일반 게임에서 부상 위험을 해봤자 게임을 할 때 엄마가 등짝을 때리는 것 밖에 없지만은 VR 게임은 실제로 유저가 고개를 돌리거나 만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을 플레이하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야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부딪히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벨 기획을 할 때 있어서 유저가 부상 위험 없이 안전하게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격동적인 움직임과 과도한 시야 회전 등을 제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유저가 편하게 게임을 즐기게 하는 것이 일반 게임과 다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이제 게임 제작 툴을 이용해서 본인이 제작하고 싶었던 게임이라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지원하고 싶은 회사의 대표 프로젝트의 모작 등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취준생 생활이 힘들고 지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그것을 하면서 재밌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툴에 대한 사양도 익힌 데다가 이제 취업자가 아니면 사실 잘 모르는 게임 제작 프로세스를 약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를 이제 게임 기획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시는 이제 포트폴리오라든가 그런 준비물에 대해서 약간 좀 보강을 하시게 되면 좀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